유나 어릴 때 사진인가 봐요? 얘 어릴 때 사진이지, 이거. 너무 이뻤지? 아유, 우리 유나 어렸을 때 너무 이뻤는데. 아이고. 내가 또 예쁜 사진을 유나를 더 자랑하고픈 마음에 휴대전화기 찾아해놨지. 속 사진까지 열어 보여주시는데요. 아이고.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 유나 돌사진이나 아빠랑 찍은 거는 하나도 없나요? 아이, 그런 거왜 물어? 아이, 그런 거 없어. 역시나 유나에 대한 깊은 얘기가 나오자 말을 아끼는 할머니인데요. 이내 정성스레 아침 식사 준비를 밥은 합니다. 이만큼만 준비하시는 거예요? 유나 거니까. 어머님은? 나는 그냥 김치하고만 먹어도 돼. 할머니는 유나 밥을 따로 준비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유나를 위한 식재료는 온통 값비싼 유기농 고급 제품입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에겐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나야, 우리 핑크 공주님. 유나의 잠을 단숨에 깨우는 할머니표, 아니 엄마표 볶음밥을 대령합니다. 우리 유나 좋아하는 거 볶음밥 한 그리고 많이 먹고 유나 빨리빨리 커야 돼. 어찌? 아이고, 엄마는 요렇게 맛있게 물에만 먹었지요. 찬밥에 김치만 있으면 된다는 할머니. 유나에게는 남부러울 것 없이 다 해주지만 정작 자신은 아끼는 생활이 몸에 밴 듯합니다. 유치원에 친구들도 많지? 잠시 후 유치원 갈 준비를 마치고 나온 유나. 유나 유치원 가는 거예요? 네. 누구랑 가요? 엄마랑요. 그럼 유나 아빠는 어디 있어요? 몰라요. 아빠 본적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 얘기에 유나의 표정이 시무룩해지는데요. 유나나 유나 아빠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입을 굳게 잠깐 다무는 두 사람. 기다려. 가만 있어. 그리고 조금은 유별나 보이는 사랑 방식. 유나와 유나 엄마에게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제작진은 오래전부터 할머니를 알아왔다는 사람을 수소문해 찾아가 봤습니다. 그 할머니는 한 10년 전인가? 우리 식당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식당 주인으로부터 할머니의 고향에 대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아마 서산에 장수마을인가 아무튼 그쪽 어디라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딸만 일곱에 막내라든가 정확하진 않는데 아마 얼핏 들은 것 같아. 할머니의 고향 마을에서는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서산의 한 마을로 찾아가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렵게 물어 예전 얘기를 기억하는 어르신들을 만날 수 제가 있었는데요. 어떤 남편과 눈이 맞아서 딸내미가 낳았잖아. 그러는데 잘못됐어. 40년도 더 전에 딸 하나를 낳았었다는 할머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며칠 후 유나가 없어졌다며 할머니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도 몇 시간 뒤 인근 지구대에서 보호하고 있던 유나를 찾았는데요. 잠시라도 자식을 잃어본 부모들이 그렇듯 정작 유나보다 더 놀란 건 유나 엄마. 아이고, 엄마가 얼마나 많이 찾았는데 얼마나 놀랬어. 어디까지 갔던 거야. 엄마 놀랬잖아. 유나 어머니 되세요? 네, 유나 엄마예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저기 좀 감사합니다. 사인 하나 하셔야 되니까 잠시 저쪽으로 네, 오시죠. 감사합니다. 예. 유나, 와서 잠깐 있어. 죄송합니다. 유나, 어디 갔었어요? 선생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간 거예요? 왜 그랬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초췌한 얼굴보다 더 걱정인 건 유나의 굳은 표정. 그 밝은 미소는 어디로 간 걸까요?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오늘 유치원에서 유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 유치원에서 요즘에 아빠들을 초청해서 일일 교사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들 그 직업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유나 아빠만 안 오니까 애들이 좀 그거 갖고 놀린 것 같아요.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는 할머니라고. 자신이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아버린 걸까요? 유나의 조그만 가슴에 상처가 난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늘 찰싹 붙어있던 두 사람. 그런데 오늘은 둘 사이에 조금의 거리가 생겼습니다.